프로그램 관리는 망했습니다. 여기는 오래 5세기의 애들과 임신부 그리고 이 수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가장 커다란 위험에 처해있다. 답! 여기 답이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이 문제의 결과 가장 커다란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세 이하의 아이와 임신부 그리고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가장 커다란 위험에 처해있다. 이거 봐봐요. 여기. 여기. 에? 그레이티스 리스크를 갖다가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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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in the greatest danger로 바꿔놨다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있어 본문 속에. 그런데 어떻게 답을 못 찾냐? 동의어 모르면 못 찾을 수 있겠네. 동의어 모르면. 자, 계속 가면 지금 여기 보면 윗글에 따면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보면 여기에 아 여기도 이거 바로 풀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바로 풀어버려야 되겠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단지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다. 문제점도 마찬가지 답이 나오네. 바로 윗글에 따르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on the brink of starvation. 이렇게 on the brink of로 바꿔놨다. 자, 아 이거 참 여기 보면은 on the verge of, on the verge of, 이 on the verge of를 밑에서는 뭐라고 바꿔놨냐? 밑에서는 on the brink of로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동의어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좀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 안 돼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세계 식량 프로그램은 지적하였다. 그것이 운영을 문 닫아야 할 것이라고. 이 샷다 문 닫아야 할 것이라고. 누구를 위한 운영이었냐? For over three quarters of a million people이니까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의 4분의 3이니까 이게 75만 명이나? 75만 명? 7? 아니, 뭐야, 10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75만 명이겠죠. 뭐야, 이거. 75만 명. 안 그렇습니까? Three quarters of a million people, 100만 명의 three quarters니까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100만 명 사람 75만 명이 75만 명. 75만 명, 75. 이거 빠져야지. 75만. 이거 고쳐놔야 돼. 이거 고쳐놔야 돼. 여러분, 내가 고쳐놔야 돼, 이것은. 왜냐하면, 이거 책이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건 고쳐놔야 돼. 여러분, 100만 명이, 저기 뭡니까? 100만 명이 4번에 이러면 75만이지. 안 그래요? 100만 명이 4번에 이러면 75만이야. 그래서, 이거 고쳐놔야 돼, 정확하게. 이게 또 찾기가 골치 아프니까. 75만 명. 어딨어? 어디서 우리? 이렇게. 자!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운영을 문 닫아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만일 기부 국가들에, 기부하는 국가들이 즉각 이 기부금을, 기부품을 기부 국가들이 즉각 기부를 하지 않으면 100만 명을 4분의 3 이상, 즉 75만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운영을 문 닫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밑에서 보면 이미 다 나와버렸어. 상황이 왜 더 악화될 수 있느냐. 다른 나라들이 즉각 그 원조를, 그 기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come forward with를 갖다가 여기 나왔어.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식량을 기부하지 않으면, 아니,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 여기는 come forward with, 여기는 nominate다. 다음 이야기. 자, 여기는 이제 기사. 기사를 풀기 전에 역시 단어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Overseas, 해외로, foreign currency, 외도 화폐, wallet, according to. 아, 이거 또 바꿔줘야 돼. 아, 이 강릉계시 일이 아주. 나는 강릉계 제일 싫어. 이게 강릉계 아주. 이게.
혹시 안 할 수도 없고 그 leftover 남은 seldom, scarcely, hardly, rarely 점점 하지 않는 gather, collect, exchange 교환 drop, jar, drawer, somewhere, resident, recently, lately found, founded organization, put to use, waste place, a number of, many, lobe, prominent, noticeable, around, return, invite, donate, convert, 환전하다 cause, 목적지, 이게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joy, remarkable, noticeable, conspicuous, striking, outstanding, salient, 놀라운, 주목할만 이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이거 중요한 거 remarkable, noticeable, conspicuous, striking, outstanding, salient then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collect aim at 겨냥하다 state own 국가가 소유와 자 이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사입니다 기사이면서 문제를 먼저 가볍게 읽어라 문제를 자 이 기사의 가장 좋은 타이틀 타이틀이 뭐냐 제목이야 제목 가장 좋은 제목이 무엇일까 기사의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change for 그것에 있어서 다음 글 중 틀린다 사실이 아닌 것이 뭐냐 불일치 문제 내용 일치 문제 불일치 문제 이거 거의 3번이다 이게 3번이 강의 많은데 이게 3번이 할 수 있어 아 보세요 가겠습니다 예상하는 방법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 앞에 끄더라 수많은 미국인들은 여행한다 해외로 매년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대개 약간 외국 화폐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지갑 속에 약 3달, 3달러치 정도라고 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냥 해석을 좌좌좌 내라. 해석은 남은 프랑 화폐죠. 남은 프랑과 옌 일본 화폐 그런 마르크 독일 화폐들은 좀처럼 함께 수합되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 적게 모여서 은행으로 옮겨져서 미국 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내게 떨어뜨려집니다. 항아리나 서랍 어딘가 있는 서랍에 그리고 잊혀집니다. 계속 포인트로 쫙쫙쫙쫙 해석해라. 워싱턴 DC 주민 샌디 신과 데이비드 베이커는 최근에 창설했습니다. 이 두 사람 창설했어요? 이 두 사람 창설했단 말이야. 어떤 것을 창설했냐? 조직을 창설했는데 Change for Good이라 불리는 조직을 창설하였다 뭐 하며 그 낭비되는 돈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put to use와 사용하다 바로 지금 이 Change for Good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목이 이것이라 법문 속에 전부 다 있어 다만 의문제는 여러분이 밀리글을 다 외워줘 워싱턴 DC 주민 샌디 신과 데이비드 베이커는 최근에 창설했다 이렇게 창설했다 조직을 창설했다 Change for Good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그 낭비된 돈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Change for Good as place number Change for Good as Change for Good은 what number가 많으냐 많은 투명한 깨끗한 플라스틱 글로브 깨끗 클리어 밝은 투명한 플라스틱 뭡니까 그 플라스틱 지구본을 놓아두었습니다. 공항과 다른 눈에 띄는 지역의 도시 전역에 걸쳐 이거 보이나 모르겠다. 아딸리 모르 도시 전역에 걸쳐서 Returning Travelers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요청받습니다. Invite 요청하다 초대하다 아닙니다. 두가 동사 보면은 요청하다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요청받습니다. 그들은 남은 외국 환을, 외국 돈을 기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지구본 중 하나 속에. 이 지구본 하나 속에 기부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화폐는 미국 돈으로 전환되어서 주어집니다. 가치 있는 대의명분을 위하여 가치 있는 목적에 제공됩니다. 자, 우리 Let us join the event. 우리 다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하여 그들을 도웁시다. 뭐하도록? 놀라운 자선 운동입니다. 드라이브 운동이야. 놀라운 자선 운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 제목은 Change for Good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맞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행객들이
하니까 우리 여러분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돈을 다 넣읍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사고 치고 제목은 뭐냐? 바로 change from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봅시다. 그것은 워싱턴 DC에 창설되었다. 아까 워싱턴 주민 두 명이 창설했죠? 그 다음에 그것은 남은 거슴 돈을 모으죠? 맞습니다. 돌아오는 여행객들을 겨냥한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조직이다? 아니,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장문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버리라! 짧게 잘라버려라. 주어는 동사, 주어는 동사, 주어는 동사, 계속 주어는 동사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여행이나 해외로 매년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대개 갖는다. 몇 가지 외국환을 그들의 지갑 속에 약 3달 5치를 라고 한 연구에 따르면 남은 프랑, 옌, 마크는 점처럼 모이지 않는다. 모여서 계속이야. 이 병렬관계, 이 병렬관계. 여기 모여서, 옮겨져서 교환되지 않습니다. 미국 돈으로. 대신에 그들은 대개 떨어뜨려집니다. 항아리나 서랍 속에 어딘가에 그리고 잊혀집니다. 워싱턴 DC 주민 샌디 신 데이비드 맥커는 최근에 발견을 창설하였습니다.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Change for Good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그 낭비된 소리의 도로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Change for Good은 놓아뒀습니다. 수많은 투명한 플라스틱 지구본을 공항과 다른 눈에 띄는 지역의 도시 전역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글듯이 읽어버려라. 자,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요청 받습니다. 그들은 남은 외국 돈을 기부하도록 어디에 이 지문 중 하나에 그러고 나서 그 화폐를 그리고 나서 전환됩니다. 미국 달러로 그리고 주어집니다. 가치 있는 대명분에. 자, 우리 모두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할 그들을 돕시다. 그 놀라운 자선 운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석을 쫄쫄쫄쫄 이렇게 영어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정말 신나고 재밌는 과목이야.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역시 단어 공부. 자, 또 단어 공부하기 전에 닦아줘. 단어는 절대 쓰지 말고 읽어라. 단어는 시각과 청각으로 공부하라. 단어 Know this, 공고, 게시물, 게시판, available. 방 있어요? 방 있습니까? Do you have room available? The sky is, are you available? 그런데 available. You got a parking space, parking lot, be located with each other. The office of admissions infrastructure. The office of admissions infrastructure, main, library, northwest, 북쪽, 북서쪽. Free, cost free, 무료. Place not that includes 동봉안, parking permit, 주차 과정, inside, windshield, 자동차 앞면을 windshield 합니다. Rear view mirror, 우리나라 back mirror, 후방 뭐 보는 거울, immediately 즉각, arrival 도착, entire 권한을 부여하다. 권한을 부여하다 자격이다. Location, 위치. A에서 B뿐만 아니라 A도 Valid Designated Visitation Day 지정된 방문일 Designated가 지정하나요? Designated Visitation Day 지정된 방문일 Appreciate 감사도 Cooperation Park Authorized Stamp 자 이제 우리는 도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쿄를 본 방은 게시판인데 아 게시판 중에는 우리 또 질문 먼저 읽어야 돼. 질문 가볍게 먼저 읽어주세요. 이 게시판에 따르면 어디에다 주차할 수 있느냐? 어디에? 이게 답이라.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느냐?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겠지. 그런데 주차장도 정해진 주차장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차 허가증은 언제 사용하도록 승인되는가? 사용을 위해서 승인된 때는 언제가 주차 허가증이 질문 자체를 못 알아가고 해서 못 알아. 질문을 못 알아가지고 답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질문 잘 주세요. 주차 허가증은 언제를 위해서 승인되는가? 나중에 나옵니다. 뒤에 designated visitation인가? 뭐 나오겠어. 지정된 방문일을 위해서만, 방문일에만 허가증이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서 지정된 방문일.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 날짜가 거기에 우표로 찍혀진 날에 이렇게 돼. 날짜가 찍혀진 날 이렇게 바꿔놨다. 이것을. 지정된 방문일을 위해서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날짜가 거기에 스탬프로 찍혀진 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어렵죠?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게 어려워.